안녕하세요. 김근주입니다. 오늘은 이 짧은 영상을 통해 소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뭐 이런저런 설교나 뭐 이럴 때에도 이 소명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나누곤 하고 그렇습니다. 뭐이 짧은 시간에 소명에 대한 온 이야기를 다할 수는 없고 그냥 제가 나누고 싶은 대로만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 소명이 너무 무겁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 저도 역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구나 이런 뭐 이런저런 나름 그런 소명 의식을 가지게 된뭐 이런 사건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또래나 저보다 선배 세대 목사님들은 다들 그런 소명감들을 다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같이 나눠보고 싶은 것은 그 소명감이라는 게 뭐에 쓸모가 있지? 싶은 생각이 저에게 드는 겁니다. 소명감 있는 목사들의 공통점이 뭐냐? 1번 헌신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가 헌신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신대원 맨 처음에 입학할 때도 면접하시는 교수님이 묻더라고요. 목회자로서의 소명이 있느냐? 그땐 저는 뭐 나름 있다고 생각하고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있다고 나름 담대하게 나누기도 했었습니다만, 저는 교회에서 그래서 소명이라는 게 대부분은 부교역자들을 갈아넣게 만들어요. 부교역자가 가령 맡은 일을 좀잘 못해내거나 혹은 뭐 담임들이 보기에 좀 덜한다 싶어 보일 때이 사람들이 너 소명에 대해서 확인해 봐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이라는 게 저는 교회 내에서는 자신을 갈아넣게 만드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현상으로는 열정페이인 겁니다. 굉장히 적은 보수를 받지만 온맘 다해 사역하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소명. 뭐 이런 경우가 많더라이죠. 아니, 소명이라는 게 착취의 다른 방식이 되고 있다라는 뭐좀 착잡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소명이 아까 헌신이라고 했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두 번째 소명은 대부분이 권위의식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배 세대 목사님들이나 지금 저와 저 세대 목사들한테 소명의식 있는 목사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말이 안 통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회자가 되었고 뭐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나 오류에 대해서나 진지하게 돌아보고 성찰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하물며 교회가 좀 크잖아요. 교회 사이즈가 좀 커져버리면은 이제 그 누구도 말하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 대형교회 담임하시는 분, 뭐 부임한 목사님은 좀 덜해요. 부임한 목사님의 지위는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덜합니다만 개척해서 어느 정도 사이즈 이상을 이루어낸 교회 담임들을 보십시오. 씨도 안 먹힙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 사람들한테는 권면할 수도 없고 충고할 수도 없고 이 양반들은 자기네들이 거의 대기업, 재벌기업 회장 사고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경험이 우스워 보이고 왜냐하면 자기는 밑바닥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놀랍게도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이 자신을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우리 옛날 말로 하면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라는 이 소명감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소명이 귀를 막아버려요. 소명이 귀를 막고 눈을 가려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왜 우리 대형교회 나이 드신 담임, 개척하신 담임들이 나이 들어서 왜 헛소리들을 하는 걸까요? 왜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시대에 뒤떨어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걸까 생각하면 그 깊은 곳에 소명의식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소명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 이 소명하고 이 목사에 대한 어떤 우월하고도 저는 연결되어 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요즘은 좀 덜하지만 제가 이단 소리도 듣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덜하지만 저를 옛날에 저를 초대하셨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청년부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끔씩 하면 청년부든 어디든 간에 목사인 사람하고 전도사인 사람하고 월급 차이가 있어요. 그게 연수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몇 년을 교회에서 근무했나와는 상관없이
목사냐 아니냐에 따라서 연수, 이 월급 차이들이 있는 걸 보면서 전늘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요. 이 도둑놈들이라고.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합동 측 같은 이런 웃기는 교단은 아예 여성 안수가 안 되는데도, 그래서 여성들은 목사가 될수 없는데도 목사와 전도사의 월급 차이가 있다라는 게, 이것도 결국 저는 너무 부당한데 그 깊은 곳에 목사로서의 소명 뭐 이런 것하고 연관되는 게 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소명이 가진 부정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소명이 가진 긍정적인 기능들이 있을 텐데 왜 한쪽 이야기만 하나 싶으시겠습니다만, 저는 그 긍정적인 이야기는 우리 수도 없이 들었고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 그건 제가 이야기할 몫은 아니겠다 싶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균형 잡아주기. 저 그거 안할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균형 잡고 싶은 사람 알아서 잡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한쪽 다른 측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느헤미야의 학생들하고도 언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소명 묻지 마시라고. 당신이 소명을 물을 처지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소명에 대해서 확인할 처지이지도 않다고. 그 다음에, 전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학생들이 그런다고들 하는데, 누가 소명 물으면 잘 모르겠다고 답하는 게 정직한 답일 거라고. 자기 소명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가 걸어가는 길에 두렵고 떨릴 겁니다. 내가 과연 목회자가 되기에 적합한가? 내가 과연 우리 공동체와 말씀을 나누며 사랑하며 섬기는 게 적합한가? 늘 괴로울 거고요. 늘 떨릴 거고, 늘 불안할 겁니다. 그게 맞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지 않겠습니까? 자기 확신에 단호하게 사로잡혀서 밀고 가는 거. 전 징글징글해요. 전 징글징글하다 싶습니다. 우리, 제가 제2성전기랑 이렇게 구약의 역사들을 계속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그 단호함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간다. 이 단호함이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건 박해의 시기예요. 우리 유대교 역사 안에서는 주전 2세기 중반에 안티오코스 박해라든지, 이렇게 뭐 사흘 동안에 8만 명이 죽어나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박해 시기에는 단호함이라는 게 필요할 겁니다. 결연함, 헌신, 뭐 소명,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요? 유대교가 그더 이상 박해 시기가 아닌데도 2세기 중반 박해 때 형성되었던 신학, 그때 형성되었던 주장, 이제 더 이상 박해 시기가 아닌데도 그게 영향을 미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직돼요. 그러면 경직되고 완고하고 시대랑 맞지 않게 되고, 우리 사복음서가 그려내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저는 박해 시대가 아닌데 박해 시대의 신학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저는 표현할 수 있겠다 싶고, 우리 복음서에서 보다시피 예수님이 개박살 내버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언제 한번 다른 기회에 제대로 강의를 해보고 나누고 싶다 싶은 것이, 한국 개신교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확산은 일제시대와 매우 큰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오매불망 1907년 대부흥에 대한 그런 그리움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시대이지 않아요. 지금은 신앙생활하면 박해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박해의 시대가 아니라 기독교가 조롱받는 시대예요. 근데 그 조롱은 믿음 때문에 받는 조롱이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지고, 그 다음에 낙후되고 차별적이고 좁고 협소하고 이래서 받는 조롱의 시대인 겁니다. 그 점에서 저는 오늘날 이 지금 박해 시대이지 않은데 소명을 따지고 헌신을 따지는 거좀 부당하다 생각을 해요. 어쩌면은 뭐 이거 제가 좀더 다른 기회에 좀더 치밀하게 이야기해 보고 싶다 싶습니다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확신이 아니라 단호함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 전 그게 그렇지만,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대로 한 걸음씩 걸어가게 이겼다 싶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교역자로서의 소명은 아니다.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라는 소명, 그거 없어도 된다. 난 그게 관건이 아니겠다 싶어요. 훨씬 중요한 건 뭔가요? 예수님 날 부르셨다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고 나를 그의 영광 가운데 부르셨고 이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셨다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이야말로 사실은 어느 시대에건 가장 중요한 소명이요, 가장 본질적인 소명이다 싶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게 되든, 교회 교역자라는 직업을 가지든, 어떤 직업을 가지건, 그게 본질적인 소명이지, 목회자로서의 소명, 전 그게, 이
목회 사역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본질적인 소명은 아니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저는 그래서 그렇다면 신학은 목회자의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것이겠다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신학을 일반 교우들이 할 필요가 있냐에 대해서 여러 방면에서 비웃고 조롱하는 이야기들이 있기도 합니다. 저는 동의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신학 공부를 어떤 식으로든 꼭 하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신학은 사실 좀 공부하려고 하면 방대한 정보, 어마어마한 이 정보들이 있어서 그 정보에 완전히 압도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2000년 혹은 뭐 수천 년이 신앙인의 역사 속에서 온갖 이야기들이 다 있다 보니 방대한 분량의 정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압도되는 게 있지만 단적으로 신학은 내가 믿는 신앙을 객관화시키는 거고요. 뒤로 한 걸음 떨어져서 보게 만드는 객관화시키고 상대화시키고. 난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뒤로 물러나서 보니 아, 우리 신앙 안에 이런 다채로운 여러 가지가 있었네.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내가 속해 있는 요 자리를 객관화하고 상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엄청난 정보 때문에 가지는 부담들이 있겠습니다만.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건 공부하고 익히고 배우는 건참 좋은 일이겠다 싶어요. 그러면은 교역자의 소명에 휘둘리지 않는데 전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목사님이나 목사가 아니고 일반 직장을 다니는 나나 혹은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나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한치의 차이도 없다라는 것. 그럴 때 정말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이 말이 되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나하고 동역한다라는 것도 그럴 때 말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은연중에 목회자의 소명이 강조되는 세상에서는 저는 교역자와 교우가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라는 건 근본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을 결국 교역자의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교역자, 목회자, 목사로의 부르심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 그리고 그 소명을 가졌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조심스레 살아가고 또 이런저런 시도들을 해보고 살아가고 그 다음에 내 신앙을 둘러싼 이런 세계들에 대해서 신학적인 공부들을 배우고 익히며 평생 살아가는 것. 전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